네, 안녕하세요. 국제학교 교사 샘서입니다.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그 롬 한 4개월치 그 노트를 잃어버려서 큰 아픈 경험을 했는데요. 다행히 엔지니어가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4개월치 찾았습니다. 그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롬에서 우측 상단에 가보면 그 export all 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. 이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export 할지 그 파일 명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JSON으로 하시면 돼요. JSON으로 하면은 그 롬에서 롬으로 옮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export를 누르시면 이런 그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. 컴퓨터에. 네, 이렇게 다운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시이고요. 네, 다운을 받으면 zip파일로 받아요. zip파일로.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zip파일을 여시면 다운로드한 백업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싶다 하면 똑같은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import 파일을 누르십니다. import 파일을 누르고 여기에 파일을 고르기 파일 찾기를 누르시면 바탕 화면에 그 JSON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제가 JSON 파일 있죠? JSON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면 됩니다. 이렇게 열면은 그 파일에 있던 노트들이 쫙 뜰 거예요. 여기에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된 거는 벌써 이 페이지가 현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고 있으니 중복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벌써 있다면 그냥 언체크 하시고 그리고 다 하셨다 싶으면 오른쪽 하단에 임포트 네. 제 화면을 좀 치워보고요. 네, 임포트 309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업로드 파일 이렇게 쭉쭉쭉 뜰 거예요. 그 만약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파일이 벌써 반복이 되면은 여기 보면 import fail blocks already exist. 벌써 있는 블록들 때문에 임포트가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럴 경우 아까 그 빨간색 체크리스트 있잖아요. 그거를 언체크 하시고 다시 누르시면은 백업이 가능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해두시면 저는 주기적으로 한 1, 2주마다 백업을 혹시나 해서 하고 있어요. 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